안녕하십니까. 2004 MBC 게임스타 마이너리그 드디어 2004년도에 5차 시즌을 오늘 개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3개월여 동안의 신예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되는 무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기존 선수들에게도 또 한 번의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는 2004 MBC 게임스타 마이너리그 5차 시즌, 이번 시즌에도 이승원, 임성준 두 분의 해설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계진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네. 자, 의상에도 그다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수의 구성 면에서 살펴본다면 정말 큰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지난 시즌까지도 정말 멋진 이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시즌, 5차 시즌은 정말 이 마이너리그가 더욱더 기대가 될 만큼 멋진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정상급의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24강에 모두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멤버의 이름만 따져봤을 때는 메이저리그가 아닌가, 예, 착각할 정도로 정말 그 화려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진출을 했는데요. 네. KTF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이 벌써 6명이나 되고, 예, 이 선수들이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또 어떠한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예,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마이너리그를 통해서 MC게임 개인전 부근에 처음으로 출전하게 될 선수들이 있죠. 플러스팀의 박성준 선수와 삼성칸의 임채성 선수, 지오팀의 이지영 선수, 소울팀의 김남기 선수와, 예, 선수와 이 펜택인 큐리텔 큐리어스의 안기호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한비스타즈의 김선기 선수가 있는데요. 뭐 이지영 선수나 안기호 선수는 타방송사에서는 스타리거까지 올라간 정말 무대 잘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고, 오프라인 예선 같은 데에서 정말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임채성 선수 같은 선수들이 올드보이들을 과연 그 특히나 또 프리미어 리그에도 올라있는 이 선수들을 상대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일까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한빈스타즈의 이제는 뭐 신인이라고 부르기 뭐한 김선기 선수의 이번 시즌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팀리그에서는, 네, 언제나 팀을 대표하는 테란 유저로서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개인전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마이너리그 본선에 올라오면서 뭔가 이제 준비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오프라인 예선을 통과했던 8명의 선수의 경기를 리플레이로 여러분께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이 이외에도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 리플레이가 중요했던 이유가 본선 결정을 모두 다 지은 상황에서 이번 시즌은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최종 예선이라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모두 다 치러졌고요. 본선 무대에서는 최종 예선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8명의 시드 선수와 16명의 예선을 돌파한 선수들, 총 24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됐는데, 그동안 이 마이너와 메이저 경기 방식에 아직까지도 부정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이 본선 무대, 메이저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선수들에게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진행 방식이 또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경기 방식에서 뭔가 그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주신 부분들, 그러니까 리그가 너무 좀 루즈하게 흘러간다라는 부분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차 마이너 리그에는 좀 색다른 방식으로 보다 치열한 그런 경기가 치러질 것 같습니다. 네. 자, 24명의 선수들 이번 5차 시즌을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자, 경기 진행 방식 화면으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4명의 선수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풀리그, 3명으로 8개 조로 나뉘어져서 이제 풀리그 단판 승부를 치르게 됐는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8명의 선수가 탈락에 소배를 마치게 됩니다. 예. 일단 3등을 하면은 각 조별 3등을 하면 바로 탈락이 돼요. 예. 네. 그 3명의 선수들이 8개 조를 이루어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그중에 3위를 차지한 선수는 마이너리그에서 바로 탈락을 하게 되고요. 승자 1위 그룹은 바로 이제 1위 그룹끼리 어떤 경기에서 메이저리그로 바로 진출할 수 있을 만한 티켓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1위를 한 8명의 선수 가운데서 이제 절반은 바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메이저로 직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문제는 그 1위 그룹 가운데 그 4명의 선수 가운데 또 패배를 한 선수, 8명의 선수 가운데 이제 4명의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 4명의 선수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데, 네, 2위를 한 8명의 선수가 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2위의 이 선수 간의 경기에서 패배를 한 선수는 또 바로 역시 탈락이 되겠고,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이 24강 풀리그를 잘 치러내서 1위를 하는 것이 선수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를 하면은 뭐 메이저 진출할 가능성이 50%로 상당히 높아지겠는데요. 네, 그렇죠. 1위를 하게 되면은 좀 어려운 관문을 많이 통과를 해야 되겠고, 그 이후에 이 진출에 좌절이 됐던 1위 그룹 선수들과 2위 그룹 선수 간의 경기에서 또 승리를 한 선수들이 이 메이저 무대에서 내려온 선수들과 다시 한번 진출 라운드, 리그 결정 라운드를 또 치르게 되죠. 그렇습니다. 리그, 네, 결정전을 통해서 거기에서 승리한 4명의 선수들이 메이저 리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네. 임성순 씨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뭐 지난 그 마이너 리그의 그 룰과는 좀 확실하게 이렇게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24강 풀리그에서부터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뭐
선수당 두 경기밖에 안 하지만요. 이게 만약에 그 2승을 올리면서 그 조에서 1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단 2승만 딱 거두게 되면은 메이저리그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조 1위들 간의 경기인 이 메이저 진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그 마이너 최종전과 전과 그 리그 결정전까지 치화되므로 뭐 최소한 6승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아 4승 정도를 더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번거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라운드 선발전을 합니다. 뭐 조 1위로 올라간 선수들은 그들만 뭐 1위끼리 경기를 펼치면서 이기면 바로 메이저인데 이 조 2위로 올라온 선수들은 여기서 지는 선수들은 바로 메이저 마이너를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또 여기서 이긴다 하더라도 마이너 최종전, 리그 결정전 이렇게 상당히 번거롭게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2승 올리면서 바로 이 메이저 리그 진출할 수 있는 그 조 1위들 간의 경기인 메이저 진출전에 가는 게 좋겠죠. 네. 5차 시즌은 초반에 이 힘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좋은 결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예. 조 1위를 했다고 합니다만 이 1위 간의 경기에서 메이저 진출, 직행전에서 바로 패배를 하게 되면은, 또다시 험난한 그런 일정을 진행을 해야지만 메이저의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차차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경기 진행 방식. 바로 익숙해지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네. 뭐, 한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이번 이런, 새롭게 변경된 선발전 그리고 이제 리그 방식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다가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새로운 경기 진행 방식뿐만이 아니고 이번 5차 시즌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맵이 이번 시즌을 위해서 준비가 됐는데요. 자, 화면을 통해 5차 시즌에 새롭게 사용이 될 경기 맵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레이드 어설트 새로 추가된 맵입니다. 뭐 기존에는 MBC 게임 맵들이 뭐 물량 위주의 맵이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오셔서 조금은 그 전략적인 그런 맵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뭐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게이트가 있는 앞마당 쪽이 있고 또 바로 옆에 또 미네랄 멀티도 있는데 상당히 색다른 그 MBC 게임에서 볼 수 없었던 좀 다양한 경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리조나가 보이는데요. 팀력에서 사용했었던 투싼 맵을 수정한 맵입니다. 그리고 또 KT와 9시 지역 같이 그렇게 선멀티 같은 경우에는 그 미네랄로 장벽을 막고 있었는데 그 미네랄을 뭐 자원을 캐치할 수 있도록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수정은 없습니다. 앞마당 쪽에 있는 미네랄 한 덩이를 삭제했고요. 예, 본진과 멀티 간의 거리를 약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인투더 나크니스 2 같은 경우는 예, 센터 지역의 다리들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페인티와 9시 쪽에다 그 다리를 예, 하나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멀티 쪽에 있었던 그 입구를 예, 밑쪽에만 있었거든요. 원래 6시 같은 경우는. 근데 위에도 길을 나눠서 뚫어버리면서 다양한 또 전술적인 플레이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인투더 다크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다리를 끼고 절대 상대를 못 넘어오게 하는 네. 그런 자리 잡는 플레이 때문에 경기가 쉽사리 역전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그 지형을 수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센터를 장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장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양상의 경기가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애리조나와 루나 2.0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역시 이제 레이드 어설트의 새로운 맵이죠. 이 레이드 어설트는 데토네이션 F가 이제 빠지게 되면서 그 2인용 맵을, 2인용 맵의 계보를 잇는 그런 식의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인용 맵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참 많기 때문에 전략적인 경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뭔가 물량전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뭐 빈집을 터는 그런 식의 공격이라든가 지형을 이용을 해서 뭐 드랍십으로 상대방의 후방을 노리는 그런 식의 공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양상의 경기 플레이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맞춰져 있는 그 빌드를 확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죠. 뭐 1대1 뭐 맵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그렇죠. 네. 인투 더 다크니스 2가 루나 2.01과 가장 뭐 친숙한 경기 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인투 더 다크니스의 이 중앙 선점 싸움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5차 이번 마이너 리그를 구성하고 있는 24명의 선수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별 선수 명단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A조입니다. 전태규, 박신영, 최인규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고요. B조에는 주진철, 이주영, 김선기 선수가 C조는 홍진호, 이재훈, 최수범 선수입니다. D조 박경수, 안지효, 김난기 선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자, 뒤이어서 이제 E조에는 마재윤 선수, 임요환 선수, 장진수 선수고요. F조에는 박정길, 하재우, 이재영 선수, G조에는 성학승, 박정석, 임채성 선수, 마지막 H조입니다.
김현진, 나도현, 박성준 선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시드를 배정받고 올라온 8명의 선수와 이제 예선을 돌파한 16명의 선수가 각기 조를 이루게 됐는데 네. 난전이 예상이 되는 조, 가장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조는 어떤 조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조가 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의 네. 어떤 그 조 배치를 지금 살펴보니까 뭐 전태규, 박신영, 최인규 선수가 소속된 A조도 정말 난전일 것 같고 또 마지막 H조, 김현진 선수와 나도현 선수, 박성준 선수가 맞부딪히는 마지막 H조 조차도 예. 정말 난전과 그다음에 이제 진출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피 튀기는 그런 그 전쟁을 펼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마이너리그에 올라온 선수들의 어떤 이름값과 이름값이 높은 만큼 또 경기의 질도 굉장히 좀 많이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도 한전은 약하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꼭 이게 좀 약할 것 같다 싶은 조에 꼭 아주 굉장한 선수들이 한 명씩 꼭 들어가 있어요. 네. 몇 명의 선수 이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뭐 낯이 익은 알만한 그런 선수들의 이름이 24명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은 임성순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자세히 읽어보면 임채성 선수죠. 네. 그리고 뭐 송준도 있고요. 네. 네. 송학승, 박정석, 임채성 선수는 G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춘 해설의 이름은 제일 처음에 이제 해설자 소개에 있었죠. 예. 네, 같은 조예요. 이승원, 임성춘, 추상용 같은 조로 중계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차 시즌 그럼 오늘의 개막일 경기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 A, B, C, D조의 경기가 있는데요. D조의 경기를 먼저 C조의 경기보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A조의 경기. A조 1차전 전태규 선수와 박신영 선수가 맞서겠습니다. 루나 2.01에서 맞서고 있고요. B조에서는 주진철 선수와 이주영 선수와 인투더 다크니스 2에서 D조입니다. 박경수 선수와 안기호 선수가 아리조나 경기맵에서 첫 경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경기는 C조의 경기 홍진호 선수와 이재훈 선수가 레이더서스에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지면은 약간 그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경기맵 이름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많이 받게 됐는데 레이드 어설트 경기맵에서 홍진호 선수의 경기 시조의 경기가 마지막 경기로 배치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홍진호 선수의 어떤 그 스케줄 문제 다른 방송사에서 뭐 경기가 있다고 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마지막으로 밀렸고요. 그리고 뭐 첫 번째 경기서부터 정말 기대가 되는 게임이 아닐 수가 없네요. 전태규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경기요. 네. 오늘 네 경기 모두 다 이 각 조의 A, B, C, D조의 1차전 경기가 되겠는데 시드를 배정받고 온 선수와 예선 통과자 간의 대결 양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A조의 제1차전 경기 전태규 선수와 박신영 선수가 대결하겠습니다. 2차 마이너 MSL에서 이 전태규 선수가 박신영 선수에게 한 번은 이 잡혀서 발목이 잡혀서 마이너로 강등이 됐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상대와의 경기가 됐는데요. 네. 개막전 경기로는 뭐 이런 선수 간의 리벤지 매치성의 경기가 더욱더 재미있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승부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좀 긴장감 있는 경기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복수전이 가장 재미있는 경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전태규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2004 MBC 게임스타 마이너리그 5차 시즌의 개막일의 개막 경기를 전태규 선수가 치르게 됐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전태규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대저구전 15승 11패, 그리고 루나에서는 정말 전태규 선수의 플레이가 정석이다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 루나에서 강력하고 또 대저구전에 강한 그런 선수입니다. 네. 자, 코리아팀의 확실한 에이스 전태규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서는 선수는 바로 박신영 선수입니다. 자, 박신영 선수 어린 왕자와 살던 시절에 그가 있었다. 박신영. 박신영 선수의 어릴 적 모습인가요? 합성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예. 네. 박신영 선수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MB게임 마이너 리그 같은 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경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는 메이저리그에서 리그 결정전으로 그리고 다시 마이너리그로 또 거기서 마이너 탈락을 하면서 아주 힘들게 네, 다시 올라왔는데요. 오프라인 예선에서 김성재 선수를 꺾고 올라왔으니 프로토스 이전 전태규 선수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은 붙어있는 상황일 겁니다. 아무리 오프트전 전적이 4승 3패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요. 네. 네. 막강한 정상급의 두 명의 선수가 마이너리그 5차 시즌 개막 경기에 맞서게 됐습니다. 전태규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경기. 역시 뭐 새로운 경기 맵, 루나 2.01에서의 대결이기 때문에 프로토스와 저그의 앞으로의 양상도 이 두 선수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경기 맵 화면으로 여러분께 크게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루나 2.01에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 큰 그 맵의 변화는 없지만, 예, 지금은 전적을 다 삭제시켰습니다. 프로토스 대체랑 1대0인 것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박용욱 선수와 임요환 선수가 경기를 펼쳤을 때 박용욱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이렇게 1승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앞마당 쪽에 그 미네랄 덩어리가 하나가 없어졌다는 건데 이것은 이게 없어졌다고 어느 종족이 특별히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또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우대 풀포가 경기를 펼칠 때 앞마당에서 이렇게 캐치하는 자원을 이 프로토스가 뭐 딜러스를 생산하는데 뭐 좀 더 많이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우 같은 경우는 그 돈으로 다른 적에 멀티를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므로 그다지 큰 다른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익숙한 경기 맵에서 경기를 치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전태규 선수, 박진영 선수, 프로토스와 저우전의 첫 번째 전적을 과연 어느 종족의 승리로 만들 것인가 두 선수의 임무, 뭐 책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04 MBC 게임 스타 마이너리그의 5차 시즌 개막일의 개막전 경기입니다. 전태규 선수와 박진영 선수의 대결 A조의 1차전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2004 MBC 게임스타 마이너리그 5차 시즌 드디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의 3개월여에 걸친 대장정의 스타트. 그 테이블 끊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전태규 선수와 박진영 선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리아 팀의 막강 에이스, 그렇지만 시드를 배정받고 이번엔 마이너리그에서 다시 한번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전태규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이너 시드로는 만족 못할 선수죠. 전태규 선수 정도면. 네. 하루빨리 메이저 복귀, 메이저 무대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는 선수인데요. 뭐 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영 선수, 슈마키오의 박진영 선수와 개막전 경기를 준비합니다. 자, 박진영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대결. 5차 시즌의 첫 승리와 첫 패배는 과연 어느 선수에게로 갈 것인가? 두 선수의 대결, 루나 2.01에서 함께 지켜봅니다. 5차 시즌의 개막전 경기 24강 A조의 1차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루나 2.01에 11시 방면에 먼저 오시는 진영이 박신영 선수, 슈마조의 박신영 선수고요. 위아래로 위치해 있는 8시 방면의 프로토스, 코리아팀의 전태규 선수입니다. 이제 들어서 프로토스와 테란이 경기를 펼칠 때 스웨이트 이후에 퍼드웨어를 꼭 올리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막 전태규 선수가 경기를 펼쳤을 때는 대부분이 막 딜러 동업해주면서 발업해주고, 예, 그, 딜러스로 뭐 승부를 보는 그런 플레이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경기의 상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팀리그에서 보는 그 팀배틀 방식과는 다르게 상대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든가 경기 맵, 달라진 경기 맵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 또 상대 선수의 스타팅 포인트에 대한 다양한 전술을 충분히 연습을 해올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태규 선수가 바깥쪽에 나가서 지금 파일런을 건설을 했는데요. 이거 정찰이 한 번에 만약에 된다면은 전진 게이트, 그리고 전진 원 게이트, 원 포지 해서 상대방의 입구 쪽에다가 파일런 짓고 포통 캐논, 그 다음에 딜러 푸시를 한번 들어갈 만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마이너리그 예선에서 박종수 선수가 저그를 상대로 한번 그런 경기를 펼쳐본 적이 있거든요. 예. 자, 빠른 승부수를 예상을 하고 정찰을 일찌감치 서둘렀습니다만, 네. 방향에 정찰 운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전태규 선수. 근데 다른 리그에서는 박종수 선수가 그 똑같은 전략을 준비했었는데, 지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결국 마이너리그 예선에서도 그러다가 졌습니다. 이재용 선수에게. 네. 네. 저글링에 결국 저글링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졌었죠. 리플레이로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은 뭐 지금 정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포지를 먼저 짓고 넥서스를 지을 수도 있는데 와, 정찰이 안 된 상황에서 넥서스를 짓네요. 일단은 가까운 위치는 아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이라는 사실은 지금 전태규 선수가 확인을 했을 겁니다. 가로방향이 였다면은 뭐 그런 식으로 빠르게 푸시를 들어갈 수도 있었겠는데 지금 가로방향이 아니니까 어쨌든 더블 넥서스로 경기의 흐름을 잡아 나가는 것 같고요. 네. 입구의 길목에 포지를 워프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입니다. 1시까지 정찰을 했습니다만 네. 박진영 선수는 11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지금 건물의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 캐논 안쪽에, 밑쪽에 이렇게 캐논을 건설하게 된다면 저글링들 들어오는 건 정말 꿈도 못 꾸겠는데요. 게다가 게이트웨이까지 짓는다면요. 일단 뭐 상대 위치가 11시라는 것을 짐작을 하면서 뭐 어디라도 들어오는 길목은 똑같습니다만 하나하나 건설을 해 나가는데 미리미리 방어 준비도 다 캐논으로 갖춰놓습니다. 선택이요. 네. 저글링 6기, 뭐 8기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겠네요. 캐논의 위치가 앞마당과 그 다음에 본진 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글링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한 그런 위치로 지금 잡혀져 있죠? 네. 캐논이 2기입니다. 뛰어 들어오면서 그 거리를 몇 대 더 맞게끔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상해 여기서는 안 보이네 하고 깊숙이 뚝 들어왔다가 알고 보니 저 안쪽에 캐논이 있으면 또 괴롭죠. 네. 위아래로 넥서스 옆에 붙어있는 캐논과 경사로 옆에 있는 캐논 사이에서 또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글링은 출발을 했습니다만 안쪽까지 적진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 박신영 선수, 김성재 선수를 제압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프로토스전에 자신감은 있을 거예요. 박신영 선수 또 그리고 MT게임 3대 전적에서 박신영 선수가 전태규 선수를 1승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루나에서 전태규 선수의 강력함은 박신영 선수 분명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데다가 그리고 MBC게임 본선 2회 상대 전적에서는 뭐 또 전태규 선수가 앞서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조금 전태규 선수에게 아쉬운 게 있다면 요새 들어서 성적이 좀 나빠졌습니다. 이 저우전 전적 같은 경우도 현재 15승 11패 57% 정도밖에 승률이 안 되는데 예전엔 이보다 훨씬 더 높았었거든요. 와, 그때는 정말 버그 진짜 잘 잡는다라는 말을 아주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성적에서는요. 예스 수급하던 드론까지 지금 전부 미네랄로 먼저 잠깐 돌리면서 해처리 늘리는 그런 플레이를 했거든요. 이것은 드론 최대한 일단 해처리가 완성이 되면 드론 최대한 생산해서 뭐 히드라로 타이밍을 잡고 다수의 히드라로 이제 상대방의 입구 쪽을 공략할 만한 가능성도 지금 충분하게 있습니다. 네, 뭐 화이트 플로어만 있지 않다면 바로 샌딜러 정도는 히드라 리스크 호의 처리 히드라에서 잔뜩 뽑아내면 쉽게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12시 확장까지 전태규 선수도 전부 다 파악을 해냈고요. 본진 안은 아직까지 구경을 못해봤습니다. 트럭으로 앞마당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 전태규 선수. 혹은 업그레이드된 저글링으로 지금 템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된 저글링으로 프로토스의 유닛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줄여주면서 미나랄이 그 수급이 되면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멀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하게 태클을 약간은 느리게 밟아나가는 그런 업저글링 체제를 박세형 선수로 구사할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네. 공격권 자체는 지금 먼저 멀티를 한 전태규 선수보다는 박세형 선수가 일단 공격권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먼저 한번 정글링 그대로 찔러오는데요. 들어오는 길목에서 딜럭 하나 잡아줬고 드라곤 1점차 집중 공격을 합니다. 자, 드라곤 파괴하면서 딜럭과도 정면 대결을 불사하죠. 네. 박진영 선수. 자, 박진영 선수 캐논의 사거리가 안 닿는 위치에서 저글링의 활약 대단히 좋았습니다. 네. 오브로드가 왜 저기 서 있을까? 라는 그 생각으로 전태규 선수가 때린 것 같은데 이유가 다 있었네요. 일단은 좀 맞아주면서 유인을 해냈고요. 네. 딜러 하나 잡으면서 드라곤 하나까지 잡아내는 성과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박신영. 이렇게 동일업과 발업된 딜러들이 튀어나올 때는 진짜 그냥 단순히 발업만 된 저글링들에게는 상당히 고만져지거든요. 딜러들이. 네, 절대적으로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저글링이 템버를 일찍 찍고 방어력을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면은 아주 그냥 저글링들이 오히려 더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죠. 한쪽은 건방져지고 한쪽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기분이 좋아진 쪽이 이겼어요. 다시 그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일단 전태규 선수가 지금 스타게이트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템플 어카이브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아칸이 추가되는 타이밍에 지금 상대가 뮤탈스를 쓸 만한 타이밍도 분명히 있고 이러니까 아칸을 추가하면서 그리고 지상 병력들의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기다리면서 한번 그 치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박신영 선수는 해처리 4개까지 지금 확보하면서 최대한 드론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지금 태클을 밟아가면서 챔버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러커가 나오는 시점에서 다수의 저글링 확보되면서
박시영 선수가 경기의 승기를 잡아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네, 자 공이로 바로 찔러시 위쪽으로 빠르게 충격을 하는데요. 저글링 숫자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히든아리스까지 함께 포진해 있는 박시영 선수. 예, 예, 지금 이 타이밍에 만약에 피해를 다수 잃게 된다면 안 됐나요? 예. 나 돌파가 되겠는데요. 해처리를 먼저 확보를 하고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다가 약간 테크가 역시 늦었죠. 네. 네 그런 팀을 지금 전태규 선수가 찌르러 왔는데 다수의 저거링이 보이니까 일단은 돌아가는 상태네요.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이제 됐으면은 다리 쪽에서 버티면서 저글링, 그렇죠. 다리 쪽에서 버티면서 저글링하고 좀 싸움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해야지만, 그런 모션을 취해야지만 지금 그 다른 곳에 멀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방어 업그레이드 당했습니다. 전태규 선수 방어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인 거는 없다는 얘기죠. 네. 적인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 뒤로 후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태규 선수는 지금 러커업이 안 된 상황에서 그 러커로 간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로보틱 슈퍼실트를 올릴 수 있어요. 예, 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드라군의 그 사정을 여부를 해서 드라군의 숫자를 모아서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한번 밀고 내려와 봤는데요. 뒤쪽에 러커가 받쳐주고 있습니다만 선이 추가되고 있는 전태규 선수. 그 로보틱스가 올라가서 이제 옵저버가 확보가 되기 전까지 적에게 좋은 위치를 내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위치에서 만약에 유닛이 계속 보강이 되게 된다면은 뚫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저그가 지금 투게트를 확보를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미네랄도 확보를 하고 있는 데다가 해처리 한 군데 확장할 만큼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스파이어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러커와 그 다음에 이제 스커지 조합으로 프로토스의 어떤 그 진출을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네. 예, 핀티네스트를 상당히 일찍 찍는 편이고, 전태규 선수도 지금 상황 좋습니다. 어차피 드라군의 숫자를 어느 정도 모아서 러커밭을 뚫을 때, 질럿의 숫자는 그리 필요 없거든요. 그 질럿을 생산할 자원을 가지고 6시 쪽에 멀티를 하는 것, 정말 좋은 판단 같아요. 네. 그리고 저 멀티가 언제 들키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멀티가 발견이 되고 저글링이 뛰기 시작한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렇죠, 최대한 빨리 뚫어주는 그런 선택을 해야겠죠. 양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박수현 선수의 저글링 무대인데요. 이쪽의 면에서 아직까지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캐몬지요. 정말 더웠죠. 네. 정말 질럿만 가지고는 꿈도 나오는 건 정말 꿈도 못 꿀 정도로 막 연탄구멍처럼 이렇게 막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해놨어야 되는데요. 네. 자. 2시 지역에 확장을 해 놓은 것까지 확인을 하고서 약간 허탈해하는 표정이죠? 네, 결국 지금 박수영 선수가 바라보는 것은 어쨌든 소스 러커와 그 다음에 스쿼디를 이용을 해서 프로토스가 못 나오게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테크를 올라가서, 하이브테크가 가서 아드레날 글랜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저글링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가스가 좀 하나가 더 확보가 된다면은 러커까지 활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자, 사인스톤까지 뿌려봅니다만 숫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습니다. 네. 엄청난 물량의 박진영 선수. 어쨌든 지금은 질럿과 그 다음에 악한 템플러 이 조합으로 한꺼번에 좀 빨리 뚫고 나오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저그가 하이브테크를 안전하게 갔을 때 테크상으로 너무 차이가 벌어져서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거기다 저그의 멀티들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파괴나 견제를 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울트라 리프트 나오게 되고 저글링의 아드레날 글랜즈업이 된 상황이라면은 버그이더라면은 이건 이겼다라고 생각할만 하거든요. 그렇죠. 자, 완벽하게 공세를 일단 해놓고 있는 박신영 선수인데, 박신영 선수도 6시 확장은 아직도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자신의 확장을 최대한 신경 쓰면서 네. 테크 위주의 어떤 그 생각을 경기 운영만 생각을 하고 있죠. 밀고 당기는 균형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상대를 가둬놨기 때문에 약간은 안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신영 선수. 어쩌고도 꾸준히 한양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안심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서 옵저버를 꾸준하게 제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옵저버만 제거가 되게 되면은 러커가 힘을 발휘하면서 상대를 못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공격이 완료가 되면서 일단 봉쇄 라인은 돌파가 됐고요. 전태규 선수에게 중앙 진출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가디언으로 지금 가는데 중간에 지금 가디언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정력의 공백은 지금 다 저글링으로만 메꾸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뭐 지금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뭐 효과를 볼 수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역시 다행성 뿌리면서 네. 물량을 정면 대결을 불사합니다. 전태규 악한의 짱으로 달랐어요. 자, 뒤쪽으로 총 저글링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요. 전태규 선수의 어쨌든 뭐 정력 구성상 악한이 조금만 더 보강이 되면 힘을 발휘할 수 있기는 한데 네.
러커라인 역시 꾸준한 옵저버 사냥으로 지난해에서 네. 밀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박신영. 박신영 선수가 이렇게 하이브테크를 가고 그다음에 확장을 할 수 있을 만한 확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다름 아니라 저 옵저버를 잡아주는 스쿼지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네. 네. 옵저버는 보이는 대로 다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박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옵저버를 제거해내지 못하면은 뛰어나오는 그 프로토스의 병력을 날릴 수가 없게 되고 네. 또 그리고 병력을 다수 생산한 레어테크의 병력을 다수 생산한 상태가 아닌 그 박신영 선수의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 옵저버를 적절하게 잡아주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었죠. 아, 가디언이 치러 나오십니다. 박신영 선수 이제는 주상과의 긴장감을 네. 더욱더 갖게 되는데요. 근데 또 가디언들이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저 가디언의 역할은 또 울타리스크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이거든요. 네. 지금 옵저버로 상대 병력 상황이라든가 병력 종류 이런 것만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전태규 선수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가디언을 잡아내기 위해서 스타게이트 올리고 뭐 커트에 뽑아가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가는 결국을 빼앗기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말리게 됩니다. 울타리스크 정을 위해 결국 나오지도 못하고 센터에서 병력 대결하면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소모전 양상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박신영 선수 가디언 뛰어놓은 상황에서 네. 자, 드라군 꾸준히 잡아줬기 때문에 드라군 씨가 이제 거의 없어요. 네.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데 솔직히 총기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디언들이 그나마 네. 그리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 지금 그 가디언으로 그러니까 저글링으로 하이템플러 제거해주고 뭐 이런 플레이로 인해서 지금 저 가디언 때문에 결국 전태규 선수가 못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네. 하나하나 전부 다 전태규 선수는 박신영 선수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자원적인 부족함이 전태규 선수가 없습니다. 없기는 없는데 지금 왜 못 나오냐면은 병력의 종류가 계속해서 병력의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질럿만 우그룩을 많으면은 뭐 합니까? 하늘에는 가디언이 있는데 예. 네. 그렇다고 전태규 선수 그냥 너무 예. 지금은 졌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겠고 이왕 코드로 등장한 거 코드와 다크 템플러의 조합으로 예, 어느 정도 시간을 벌면서 뭐 멀티를 하나 부셔낸다든지 깨끗한 장을 가져간다면 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균형을 맞춰나가면서 초반부터 꾸준히 확장을 실천해왔고 업그레이드를 시도해왔던 박신영 선수가 경기 주도권 완벽하게 잡아갑니다. 자, 전태규 선수의 병력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정훈님 울타리스크로 업그레이드가 처음부터 꾸준하게 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저글링 그다음에 울트라스 조합이 지금 센터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병력이 다수 모이기 전에 그렇죠. 지금 나가서 올라서 예 이런 식의 싸움을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자 정면으로 맞는데 울트라스 숫자가 하나둘 보강이 되고 있고요. 예. 딜러 뒤지를 뒤지게 드라군은 얼마 있지가 않습니다. 예. 아카니 양파도 내려오는 저글링 형성들에 조금 더 보강이 된 상태, 보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싸움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가디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아칸보다 하이템플러 위주로 그 병력을 만들어서 한번 올라왔었죠. 자 마법님이 또 거기서 승리했고 이제는 드라군 셋 정도 딜러 둘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 드라군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딜러 위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태규 선수. 그렇다고 네. 박신영 선수, 저글링과 예. 울트라에다 러커까지 조합을 하게 되면은 딜러들은 정말 너무 잡아내기에 치워지죠. 허세어 뽑아냈더니만 이제 가디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요. 투스타게이트에서 커세어 생산할 거면은 커세어 다크 체제로 한 타이밍 벌면서 다른 곳에 멀티를 하는 게 좋죠. 지금 정글 입장에서는 지어진 해처리에서 무조건 병력만 뽑아내면 되거든요. 네. 네 울타리스크 방어력 3단계,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지금 멀티를 하려고 전태규 선수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멀티를 성공시킬 만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세어 다크와 같은 그런 하이테크의 어떤 조합을 테크니컬한 조합을 한번 만들어야 돼요. 예, 테크니컬한 조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업그레이드에서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거거든요. 예. 경력 충원에서도 훨씬 더 박신영 선수가 빠릅니다. 해철에서 그냥 뽑기만 하면 됩니다. 챔버에서 업그레이드 눌러놓고 울트라스 케이블에서 필요한 업그레이드 하면서 무조건 그 해철에서 병력만 뽑아주게 되면은 프로토 때 병력 포진시키는 거 순식간이죠. 네. 예. 다시 한번 치고 내려오고 있는 박신영 선수의 병력, 뭐 조합 때 병력 그대로 이내 전술로 치고 내려와도 이겨요. 지금 상황은 사실상 정통으로 맞으면서 들어갑니다. 지금 두 번 보강했는데 대박! 하이템플러가 막아줍니다.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공간이었죠. 네. 어쨌든 박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병력을 계속 포진시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전태규 선수는 반대로 하이템플러로
그 저글링의 숫자가 줄어지면서 그 하이템플러들을 다 모아서 아칸을 만들어야죠. 아칸의 숫자 엄청 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이템플러로 병력 싸움에서 이기고 아칸을 만들어서 상대방의 네, 멀티를 파괴하는 그런 두 가지 성과를 거둬줘야 됩니다. 지금 전승희 선수. 아, 이걸로 다시 한 번만 저파를 해낼 수 있다면은 경기충원이 좀 더뎌질 수가 있는데요. 박승희 선수. 자, 일단, 아, 스톰의 힘을 입어서 다시 한번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예측적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 전세규. 네, 생각보다는 프로토스의 유닛들이 너무 많이 살아남았어요. 예, 조금은 당황할 것 같은데요. 사방에서 스쳐져서 모여 내려오던 병력이기 때문에 박신영 선수의 병력이 이제 모이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전세규 선수의 입구 쪽으로 들어가면서 하이템플러에게 너무 손해를 많이 본 그런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전세규 선수는 기상 병력의 소비가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하이템플러의 만화만으로 그 정도의 병력의 어떤 그 대승을 거뒀거든요. 네. 자, 앞마당 지역까지도 돌파가 가능합니다. 전승희 선수. 자, 중앙에서 두 번의 이 대박 스톰이 몇 번 터진 이후에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자, 병력 충원이 되고 있고요. 확장, 주방 확장까지 주도하는 전승규. 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전승규 선수가 상대방의 태클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다섯시 쪽 앞마당 쪽에 게스 확장 기지를 가져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전승규 선수 입장에서는 확실히 박진영 선수의 아, 기세를 누르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본진 테크 네. 정말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박진영 선수의 병력 조합된 병력의 카드로 두 번 꺾어낸 이후에 각기 격파에 나서고 있는 전승희 선수입니다. 러커가 없었던 게 너무 아쉽네요. 자, 본진까지 그대로 내주게 되면 여기 주요 건물도 전부 다 있는데 특히나 여기 현 상황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네, 인수 저울링이거든요. 스포니스 네. 파괴 치면은 파괴가 엄청난 겁니다. 자, 그렇게 좋았던 상황 박신영 선수 지나친 자신감이었나요? 상대 입구에서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니만 본진을 내주는 지경까지 이루고 맙니다. 아, 게다가 또 게스머시 하나까지 가져가게 되고요. 네. 공격력 3단계 업그레이드, 방어력 1단계 업그레이드, 쉴드 1억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네, 멀티까지 지금 성공을 멀티까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태. 자, 지키는 하이템플러 사이드스톰 한 번만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이 병력 잡아낼 수 있거든요. 자, 프로브가 뭐 정면으로 맞서더라도 수비면에서 네. 앞서 보이는 넥서스만 지키면 됩니다. 네. 어쨌든 넥서스만 지키면 됩니다. 아, 자, 정면으로 가운데 네. 업그레이드 상황 저글링 막강하죠. 잘된 저글링들은 좋구만. 뭐 죽질 않아요, 지금. 네, 길러스 보강되면서 이 멀티는 지킨 겁니다. 프로브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이 멀티는 지켰고 아, 그리고 또 다크세요. 다크체제로 해처리까지 쉴드 경기를 포기하고는 박신영 선수. 자, 전세규 선수 정말 어려웠던 상황을 그렇게 잘 극복을 해내면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자, 전세규 선수 5차 시즌 개막전 경기에서 4승을 장식하면서 A조 1승을 기록하게 됐고요. 박진영 선수는 아쉽게도 역전패 1패를 기록하고 맙니다. 전세규 선수의 승리로 오늘의 제1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경기 맵의 이 윗지역을 반을 다 차지하고 있던 박신영 선수의 병력들 각지에서 모여서 조합이 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밀고 내려왔는데요. 입구까지 치고 내려온 병력을 스톰 한 방은 아니었죠. 예. 한 몇 방의 스톰으로 개멸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돌파에 성공을 하고 전승규 선수가 이제 본진까지 밀어내면서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박신영 선수 지나친 자신감이 패인이었을까요? 일단은 그 좁은 구역에서 스톰에 의한 그런 그 손해가 병력 손해가 너무 막심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병력상에서 우위를 순간적으로 점한 전태규 선수가 바로 치고 올라가서 상대방의 앞마당과 테크트리를 무너뜨렸다는 거. 네. 이것이 뭐 전태규 선수의 가장 큰 승리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신영 선수는 일단은 센터 쪽을 먼저 장악을 했으면은 이 5시 구역에 펼쳐질 수 있는 프로토스의 멀티를 예,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파괴를 해주고 그러면서 최대한 그 센터를 장악을 하면서 저글링의 울타리스크 다수로 상대방의 병력이 나오게끔 좀 기다리는 예, 그런 상태의 어떤 그 경기 운영을 했으면은 승리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소모전과 지구전 양상으로 왔으면은 박신영 선수의 완벽한 승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저글링과 울트라의 조합 같은 경우는 울트라 리스크가 얻어맞아주면서 저글링들이 실제로 이렇게 마구마구 때려서 이렇게 질럿들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좁은 길목에서 저글링들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그 하이템플러에게 저글링들이 녹아버리니 예,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네.
전태기 선수가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방어선에서 멋지게 방어에 성공한 것이 전태기 선수의 승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5차 시즌의 첫 번째 경기 A조 제1경기는 전태기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제 B조의 1차전 경기입니다. 주진철 선수와 이주영 선수의 경기 여러분께